연천역은 보이는 것과 다르게 경원선에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온 철도역 중 하나입니다. 경원선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에 착공해서 1914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원산에서 용산까지 한반도 북부의 물자를 운반하였던 노선이었습니다. 연천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38선을 넘어 북한에 귀속되었다가 6.25 전쟁 이후 1951년 수복되었습니다. 현재 연천역에 있는 급수탑에는 이러한 시대의 상흔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전에는 증기기관차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노선 중간인 연천역에 물을 채울 급수탑을 설치하였습니다. 연천역 급수탑은 철도 역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아 2003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45호로 지정을 받았는데, 급수탑 여기저기에 새겨진 총탄 자국들은 6.25 전쟁이라는 한반도 최대의 비극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두천역과 연천역 사이의 구간을 북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 때문에 향후 2년간 열차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롭게 단장할 연천역을 생각하면 아쉬움도 많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